아워 포레스트예요, 가평. 입구에는 카페가 있고 당일 결제하고 수영장과 운동장도 이용할 수 있대요. 새로 생긴 캠핑장이라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여기는 수영장이에요.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 안쪽으로 강아지를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강아지 스파도 있네요. 카페를 지나면은 수영견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고 수영견 운동장을 지나면 대형견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있는데 잔디 관리가 엄청 잘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곳은 어젯밤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었던 푸드존.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엄청 잘 관리돼 있네요. 그리고 운동장을 지나면은 차를 직접 파킹할 수 있는 포레스트 존이 나옵니다. 오자마자 똥한벌 때렸어. 아, 와, 우리 오레오도 경치 볼줄 아네. 산책로 있다고 그랬어. 여기는 캠프파이어를 할수 있는 캠프파이어 존인가 봐요. 여기는 작은 산책로예요. 산책로 너머로 우리 캠핑카가 보이네요. 그래요, 풀 먹지 마. 소화도 피어 있고 이쁜 산책로도 있네요. 아, 이쁘다. 아무도 안 놀아줘. 놀아줘. 지능이 틀려서 그래, 오레오. 어떻게? 잘생겼잖아. 됐냐? 호랭이 시집 가나 봐. 아, 오래간만에 삼겹살. 동네에서 삼겹살 샀는데 정말 맛있네요. 오늘은 슈퍼에 있는 술다 꼬개기. 백세주, 복분자주, 진로 포도주, 맥주. 와우!
비 오는 소리 들리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고사리 하나랑 화채를 올리고 맛있어. 우리는 비빔면하고 같이 먹게 삼겹살을 비빔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 이 와중에 우리 형진이는 맛있는 비빔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맛있어? 비빔면. 화채. 삼겹살. 다 안 익었을 건데. 고사리. 뭐? 바람 엄청 부네. 빗물인가 백세준가. 우리의 캠핑이 그렇듯이 오늘도 엄청난 비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이 오래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여기는 경기도 가평. 많이 불었다. 야, 그거 먹지 마. 자, 어우, 무거워. 오늘 투입을 할 거예요. 맛있게. 그렇지? 이 따뜻한 물 진짜 잘 나오네. 나도 이 물로 세수해도 돼? 그럼. 6,000원이면 될 것 같아. 10,000원 정도면 될 것 같아. 희한이가 손이 느려서
한 다음에 샴푸할 때는 꺼줘도 되니까 물을 일단 잘 발라. 턱 밑에 반대편은 물이 하나도 안 갔어. 이 새끼야. 이제 보자. 오, 이뻐지네 우리 애기. 아이고 이뻐진다 이 새끼 봐라. 아이고 이 새끼 봐라 이거 이뻐지네. 거품이 안 나고 있네. 안에 색깔이 닭으로 이제 평신도 만든 것 같지? 닭이야? 어. 아닌가? 닭고기야? 이거 뭐야? 꿀이야? 다 있어? 꿀? 버전 장칼국수 국물 맛있어? 이거는 그냥 칼국수. 맛있어?